CNB 뉴스에서는 기획보도 4.15 총선을 뛰는 사람들을 마련했습니다. 세종시 선거구는 12일 기준 38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는데요. 어제에 이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전해드립니다. 홍민혜 기자입니다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오갑한 예비 후보입니다. 국제디지털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졸업, 전 벤처기업 임원, 현 자영업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덕화 예비후보입니다. 전동초등학교 졸업, 전 삼성생명 설계사, 전 화진화장품 지점장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준 예비후보입니다. 성지초등학교 졸업, 현 건설중기 레미콘 20년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서윤 예비후보입니다. 부산 개성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, 전 전화국 3년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윤영숙 예비후보입니다. 옥천여자고등학교 졸업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용우 예비후보입니다.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, 전 주식회사 AT세미콘 전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문용예 예비후보입니다. 인수농업기술학교 졸업, 현 주식회사 한국방재산업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문용임 예비후보입니다. 충남여자고등학교 졸업, 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홍성자 예비후보입니다. 김천실업전문대학 가정과 졸업, 전 서대전 한국통신 근무. 전 초중등생 학습학원 원장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봉철 예비후보입니다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윤춘희 예비후보입니다. 경상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, 현 사무권영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수희 예비후보입니다.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주 예비후보입니다. 우송산업대학교 영업과 졸업, 전 한일은행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서유석 예비후보입니다.
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임원성 예비후보입니다. 태광종합고등학교 졸업, 전 주식회사 아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, 현 국가혁명배당금당 세종시 부위원장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서인 예비후보입니다.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명시 예비후보입니다.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. 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품질경영본부 근무. 세종시 국가혁명배당금당 박범준 예비후보입니다.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.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근무. 세종식 박상래 예비후보입니다. 충북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졸업. 전 세종특별자치시 한소유고등학교 교원. 현 한국불교 법륜종 중앙종의 의원.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.